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이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동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진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격오지 장병들의 치아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요. 심리스라사가 취재했습니다. 잇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껴 이동 치과 진료를 신청한 공군 화학산 부대 안지훈 대위. 지난달부터 시작된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이동 치과 진료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진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잇몸 염증 치료와 스케일링까지 마친 안 대위는 한결 가뿐한 표정입니다. 잇몸 질환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항공의료원에서 이동 진료 와줘서 치료 잘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의원은 지난 22일부터 격오지 부대 장병들을 위해 이동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이 격오지 부대 이동 치과 진료를 담당했지만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항의원이 진행한 것입니다. 군의관 한 명과 의무부사관 한 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전국 각지의 격오지 부대를 돌며 구강 복원에 대한 상담과 구강 검진, 잇몸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찾아가는 데만 4~5시간이 걸리지만 진료를 받고 만족하는 장병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격오지 부대의 특성상 이제 치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좀 병을 크게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이동 치과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그런 심각한 질환의 빈도가 많이 줄어든 걸 장병들이 치료하고 나서 나갈 때 굉장히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가는 걸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의원은 오는 10월까지 이동 치과 진료를 진행하며 장병들의 군 복무 여건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